네, 첫 번째 시간입니다. 미래에셋 증권 이창구 선임 매니저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너무 오래간만에 뵌 것 같습니다. 제가 예. 대놓고 표현한 우리 괴물창구 예. 너무 오랜만이네요. 예. 기다렸습니다. 정말 2주에 한 번 보는 건 좀 가혹합니다. 사실. 가혹합니다. 예. 네. 매일 보고 싶어요, 마음 같아선. 지금 경기 침체 얘기 나왔는데 저희 오늘 시험 시작하기 전에 어떻게 보시나요? 경기 침체. 좀 전에 광고 나갈 때 그 채퍼거 네. 형님이 힌트를 좀 주셔서 네네. 사실 뭐 저 역시도 이제 소비를 하면서 느끼는 거긴 한데요. 네. 그 리오픈이 되면서 우리도 이제 거리 두기 제한을 풀었잖아요. 사실 엄청난 또 한쪽 측면에서는 경제에 대한 좀 호황 같은 느낌이 오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경기 침체 확률적으로 접근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항상 투자자들은 모든 경우의 수를 열어둬야 되겠지만 뭐 그다지 높지 않다. 네, 저도 높지 동의하는 않다? 바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래도 저희 이제 우파고 예, 자창구 이제 긍정적으로 보시니까 예, 저도 뭐 마음이 편안합니다. 지금 뭐 메타도 편안하고 팔란티어도 편안하고 그러니까 저는 사실 그 영업점에 10년 넘게 있으면서 많은 네. 고객분을 만나잖아요. 근데 네네. 지난 10년간 고객분들이 아 경기 정말 좋다라고 하는 걸 지난 10년간 한 번도 본 적은 없거든요. 늘 경기 안 좋다 이렇게 맞아, 말씀하시거든요. 맞아. 네. 근데 요즘 제가 느끼기에는 일상에서 봤을 때 개인들의 소비 성향이나 예. 뭐 우리가 소비하는 지출의 규모나 주변 분들을 봤을 때 요즘 사실 지갑에서 굉장히 열심히 소비하고 계시거든요. 그렇죠. 네. 예. 근데 제가 생각하는 경기 침체의 모습과 요즘의 모습은 제가 느끼면 굉장히 갭이 있는 것 같아요. 아,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글로벌 시장부터 먼저 시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글로벌 시장 하락 마감했습니다. 네. 중국 시장 먼저 말씀드리면 상해 종합이 0.05% 하락, 심천이 0.11% 하락했습니다. 홍콩 H 역시 2.95% 좀 큰 폭의 하락이 있었고요. 미국 시장 역시 하락했습니다. 다우가 0.11 하락, S&P 500이 0.14, 그다음에 나스닥 역시 0.14% 하락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시장 요약을 드리면 인터스텔라. 인터스텔라. 아, 인터스텔라. 어, 네. 왜 인터스텔라? 영화 나왔네요. 예. 들어보죠. 예, 뭘까요? 그 인터스텔라 영화의 배경을 보시면 2067년 예. 뭐 기후 환경과 병충해로 모든 작물이 없어지고요. 옥수수만 예. 남은 상황입니다. 예. 근데 최근에 옥수수 가격 상승이 상당히 가파르고요. 비단 이것 때문만 갖고 온 건 아닙니다. 예. 그 명장면 중에 하나는 그 주인공이 과거의 자신에게 소리를 치는 장면이 있잖아요. 예. 시그널을 계속해서 보냅니다. 근데 이제 저는 최근에 투자 시장을 이렇게 모니터링을 하면서 예. 근 우리가 몇 년간 익숙했던 투자 시장이랑 상당히 판이 뒤집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미래의 우리도 현재의 우리에게 계속해서 시그널을 보낼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익숙한 대로 투자를 하기 마련인 것 같은데 그거를 조금 깨부셔야 되는 타이밍이 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예. 과거 몇 년간 저금리와 이 저물가 상황에 상당히 이제 모든 투자자들이 익숙해져 있었는데요. 최근에 물가 상승 상당히 가파르고 금리도 계속해서 올라가는 추세인데 이러한 환경에 적응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이러한 판이 뒤집힌 게 지속될 것 같냐? 네. 물가가 잡힐 때까지일 것 같습니다. 물가가 잡힐 때까지? 네. 그래서 분명 미래의 우리는 현재 우리에게 지금 시그널을 보내고 있습니다. 어느 곳에 투자해라. 네. 그래서 왜 그게 안 오지 나한테? 상당히 4월, 5월 진짜 예, 중요한 예. 구간일 것 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우리가 연초부터 잘 생각을 해보시면 예. 사실 큰 이슈들이 몇 가지 있었지만 전쟁이라는 이슈가 계속 지속은 되잖아요. 근데 이게 리드미컬하게 움직이긴 하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는 강하게 다가왔다가 조금 협상을 한 것처럼 약하게 갔다가 지금 다시금 그게 장기전으로 좀 넘어가는 추세에 있잖아요. 그래서 분명히 우리는 투자시장에서 시그널을 보내는 섹터와 시그널을 보내는 종목에 좀 집중하셔야 되는 시간이 왔다라고 생각하고요. 저 역시도 이번 달 제일 기민하게 포트폴리오 조정하고 있습니다. 아, 괴물창 움직였네요. 움직였습니까? 예. 네. 그럼 뭐 좀 팁이라도 좀... 저는 3월까지는 예. 좀 방어 위주로 전략을 짰기 때문에 종목 수가 제가 포트폴리오를 운영함에 있어서 가장 거의 역대 최고치로 올라왔었고요. 예. 뭐 물론 현금 비중도 올렸었지만 네. 이 종목 수를 늘리다 보니 예. 하락은 확실히 덜했고 방어는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시장에서 반등이 나오는 섹터를 목격했는데 예. 시장 수익률을 따라가지 못하는 현상들이 발생하고 있어서 네. 종목 수를 대거 줄이고 있습니다. 만약에 20종목이었다 예를 들면 네. 그러면 몇 종목까지 줄이셨나요? 한 절반? 그렇게 더 과격하게 움직이지는 않고요. 예, 예. 사실 이제 채파거님도 아시겠지만 저희가 지점 PB들이 포트폴리오를 운영함에 있어서 예. 너무 극단적이나 과격한 선택지는 좀 피하는 경향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말씀드리는 거는 방향을 그쪽으로 잡고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개인 혼자만의 자산을 움직이는 건 아니고 예. 고객분들의 여러
자산을 그렇죠, 움직여야 되다 그렇죠. 보니까 예. 좀 항공모함이 턴을 한다는 느낌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 그래서 말씀하신 그 숫자랑 비슷한 종목 수가 너무 살짝 넘어갔었는데 네. 그 밑으로 일단 내려오기 시작했고요. 좀 더 밑으로 내려갈 생각입니다. 아, 근데 이것도 참 저희 개인 투자자분들이 포트폴리오 구성하는 데 있어서 사실 몇 종목을 사야 되냐부터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거를 좀 줄인다, 늘린다 이런 개념을 좀 먼저 좀 알려주시면 이제 좀 도움을 좀 받으실 수 있잖아요. 개인 투자자분들이. 예, 그래서 네. 그런 전략도 같이 좀 보는 것도 좀 좋은 것 같습니다. 저는. 예, 뭐 예. 종목 수가 늘어나면 기대 수익과 그 리스크 같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죠. 그러니까 네. 종목 수를 늘린다라는 거는 돈을 조금 덜 벌더라도 안전하게 가겠다라는 선택일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여기서 또 중요한 점은 종목 수가 마냥 늘어났는데 비슷한 움직임을 보이는 그러니까 상관관계가 상당히 큰 종목들이라고 하면 분산 효과가 많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종목을 뭐 세네 개를 편입했는데 예. 같이 움직이는 그러니까, 친구들이라고 하면 같은 사실 네, 뭐 한 1점 뭐 한두 개로 봐야 되는 그렇게 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이런 표현이 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돈 냄새가 날 때 확연히 종목 수를 죽이고 힘을 주는 네, 매매를 많이 하는데 네. 저는 이번 달에 좀 강하게 맡았습니다. 강하게. 아, 이 부분 지금 굉장히 지금 그 괴물 창고가 강한 신호를 주고 그러니까 있네요. 지금 뭐 물어봐 달라는 거예요? 아니면은 뭐 어떻게 하라는 거야? 제가 이제 간접적인 예. 질문을 할게요. 구체적인 예. 섹터를 지명해 좀 그러니까 지금 시장의 포지션을 늘리고 있는 쪽이 이 정도면 충분히 빠졌다고 생각한 쪽이 베팅 하진 않았을 것 같고 이미 강세가 명확히 확인됐는데 그게 더 갈 거라고 보는 추세. 비중을 늘리고 있는 건가요? 역시 이게 사실 제가 이렇게 날카로운 질문이라는 표현을 쓰고 네. 싶지는 않은데 아, 진짜 이런 표현 안 쓰려고 했는데 아시겠지만 저는 모멘텀 플레이를 하는 투자자잖아요. 근데 이제 작년까지는 제 전략이 상당히 잘 먹혔습니다. 예를 들어 52주 신고가에 올라가면 거기서부터 더 많은 스텝들을 올려주니 수익률이 상당히 좋았는데 올해 저는 상당히 부담을 느꼈던 건 52주 신고가를 넘어가게 되면 매물들이 상당히 많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제 전략과 제 스타일이 사실 올해에는 조금은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렇겠죠. 근데 이제 제가 냄새를 맡았다는 건 제가 기존에 갖고 있던 스타일대로 해도 무리가 없을 것 같은 섹터를 찾았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많이 빠진 섹터는 아니고요. 새로운 쪽으로 이제 배팅을 많이 하기 시작을 했는데 네. 제가 직접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 보고서를 인용해서 말씀드리기 위해서 네. 오늘 맨 뒤에 보고서를 조금 첨부해왔습니다. 그 해답변을 네. 준비되어 있군요. 예, 예. 좋습니다. 이창구 선임 매니저님께서는 방송을 아시는 분입니다. 제대로 예. 하시는 분이죠. 예. 끝까지 보게끔 만드는. 제가 예뻐할 수밖에 없어요. 예. 네, 괴물창구 가시죠. 예. 그러면. 알겠습니다. 바로 본론 가시죠. 네. 자, 그래서 오늘 그 끝까지 가기 전에 한번 간단하게 먼저 시황 먼저 네, 먼저 해주시고 네, 그렇죠. 예, 뭐 뒤로 한번 최근 가보셨지. 뉴스도 있었으니까요. 예, 예. 그 오늘 보시면 농수산물 에너지 가격 지속 상승 중인데 옥수수 가격이 9년 만에 최고치, 천연가스가 1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네. 인플레이션 계속 지속되고 있고요. 옥수수 말고 금수수란 얘기까지 나오고 금수수. 있습니다. 금수수. 예. 에그플레이션이 지속되고 있는데 YTD로도 역시 갖고 왔습니다. 옥수수가 38% 상승, 밀이 43% 상승, 천연가스가 109%, WTI가 43%, 야. 광물에서는 니케이가 62% 상승했어요. 그리고 미스터 굴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네. 7.6% 상승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 광물들 중에 제일 조금 상승했거든요. 근데 이제 이 구리는 경제 호황이냐 뭐 리세션이냐의 지표로 사용하기도 하는데 이 부분은 조금 아까 그 박 선생님이 얘기하신 뉴스랑 일맥상통하긴 합니다. 생각보다 구리가 오르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경제가 엄청난 호황일 거라고 우리는 소비재 쪽에서는 느끼고 있는데 이 광물에서 구리의 지표는 조금은 아쉬운 예, 상승률을 예. 보였다라는 거 한번 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네, 요 구리. 네. 그리고 뭐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 네네. 이 농수산물 가격이 상당히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앨런 재무부 장관이 이번에도 한 말씀 주셨죠. 그 식량 위기 대응을 위해 국제 공조를 추진하겠다. IMF 세계은행 관계자와 G7, G20 재무장관 회의가 예정돼 있는데 이 전쟁으로 인해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밀과 비료 수출에 의존하는 국가들이 식량 위기를 겪을 수 있다. 그 위기에 직면하지 않도록 미국과 동맹국이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저 이 얘기 왜 이렇게 무섭게 들리죠? 아... 그러네요. 예. 예. 먹고 살고 싶으면 미국 편에 붙어라라고 들리는 건 저만 그렇게 들리나요? 예. 예. 자, 근데 미국 외에는 사실 지금 멀쩡한 데가 많이 없지 않아요? 그렇죠. 중국도 뭐 지금 뭐 봉쇄에다가 지금 난리고. 뭐 유럽도 마찬가지고. 예, 뭐 브라질?
그 저 역시도 3% 방송을 상당히 많이 참고를 했었는데 네. 제가 어느 시점인지 기억은 잘 안 나는데 이 농수산물 종자에 관련해서 상당히 길게 말씀해 주셨던 분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그때 독일과 미국이 웬만한 종자들을 다 갖고 있다. 아. 예. 네, 그 얘기를 한번 3%를 통해서 하셨거든요. 예. 제가 이거를 보면서 그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어떤 방송인지 찾아보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네. 지금 계속 상승하고 있는데 네. 어떻게 보시나요? 그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는 거긴 한데 네네. 이번 포인트는 지난번은 중국 10년물 금리와 미국 10년물 금리가 역전될 가능성이 있다였는데 역전이 됐습니다. 네, 역전이 됐고요. 장단기 금리 차는 조금 안정이 되긴 했는데 국채 가격 하락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리가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다는 얘긴 거 네. 얘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중국에서 국채 금리가 미국과 역전됐다는 것도 상당히 큰 시그널을 주는 것 같아서 예, 그것도 잘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실 뭐 장단기 금리 차가 역전되면서 지금 또 안정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예, 그러니까 뭐 다시 쏙 들어갔어요. 사실 경기 침체 그때 들어갔는데 요즘에 다시 또 이게 스물스물 나오고 있으니까 리세션 얘기가 또 예, 나오고 있죠. 하여튼 그런 부분이 좀 걱정스러운 예, 그런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뭐 중국 시장 하락에 대한 또 원인이 또 따로 요즘에 뭐 상하이 봉쇄나 여러 가지 그 요인이 있어서 예, 좀 정리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중국 시장 계속해서 봉쇄 지속되고 있는데요. 그 위성 사진 중에 상하이 그 항만 사진도 있었는데 컨테이너 선들이 네. 상당히 밀집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역시도 뭐 상당히 좀 더뎌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이 포인트에서 미국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고 할 것 같습니다. 예, 상당히 중국이 위기에 처해 있는 건 맞는 것 같고요. 인텔이 작년에 중국에 있는 반도체 공장을 매각했거든요. 저는 이게 자꾸 복선으로 보이기 시작했어요. 왜 그 인텔은 중국에서 반도체 공장을 팔았을까? 그러니까 물론 어느 한 소수의 포인트에 너무 확대 해석할 필요는 없는데 저는 미국이 반도체도 농수산물도 에너지도 중국으로 가는 길목을 계속해서 막으려고 시도할 수도 있겠다. 그렇다라고 하면 현재 봉쇄로 인해서 시진핑의 지지율이 상당히 좀 아슬아슬한 국면일 수도 있는데 거기에 식량난 혹은 에너지난까지 발생을 하면 중국은 상당히 더 힘들 수 있다. 그래서 오늘 홍콩 H 상당히 큰 변동성을 보여주었는데 저 역시도 너무 확대 해석하고 싶진 않아요. 시장에 있는 그대로 계속해서 받아들이고 싶은데 자꾸 제가 그리는 밑그림은 홍콩 H는 좀 안 좋은 방향으로 보이는 느낌은 저만 그럴까요? 네.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80년대 후반에 3조 호황이라고 있었거든요. 저유가, 저금리, 저달러 환경입니다. 이때 이 환경은 아시아 제조 국가들에게 상당히 좋은 환경이었습니다. 기름도 쌌고 네. 달러도 쌌고 금리도 쌌으니까 네. 워낙 저렴한 가격에 있었으니 상당히 제조를 해서 무언가 수출하기에 너무 좋은 환경이었는데 최근 상황을 보시면 정반대거든요. 그러네요. 고유가, 네. 고금리, 고달러입니다. 고달러. 그 아시아 제조 국가들에게 상당히 부담스러운 환경일 것 같고요. 예. 그래서 한국 시장도 잘 보시면 한국에서 제일 큰 기업은 외국인의 매도세가 지속되고 있는 환경이고 소수 종목들은 반대로 매수가 좀 지속되는 상황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예. 부분도 참고해서 투자에 좀 많이 참고하시면 고맙습니다. 그럼 고유가, 고금리, 고달러는 경기 침체를 또 예상하는 건가요? 그렇게 좋은 신호가 아니죠. 전혀. 좋은 신호는 아니고 좋지 않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기다리던 그 시간이 왔습니다. 바로 그렇게 하면 부담되잖아요. 선생님 좀 부담을 덜어주면서 예, 편하게. 네. 아니 뭐 내 마음이 그런 걸 어떻게? 저도 귀가 쫑긋합니다 예, 지금. 마음이 그런 걸 뭐 어떻게? 예. 예. 저희 두 MC 분들이 예. 앞에 내용 할 때 별로 집중 안 하시는 것 같았어요. 아, 왜 이렇게 빨리 얘기 듣고 싶어서. 그러니까 예. 시간은 가는데 이거 빨리 넘기시려고. 예. 그죠? 제가 중간 질문 안 했습니다. 결론 들으려고. 예. 아니, 너무 속도가 느린 거야. 그래서. 그러니까 예, 보통 같았으면 이렇게 한 마디씩 얹어 주시는데 예, 예. 예. 그러니까 사실 자, 여기서 이제 시간 다 할애하셔도 됩니다. 여기서 예, 네. 남은 시간 잘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삼성증권에서 이제 3월 21일자 보고서고요. 리서치센터에서 나왔습니다. 팡 2.0의 등장입니다. 팡 2.0. 예. 이거 예전에 정우선 매니저님께서 이 말씀해 주셨던 맞아요. 예, 예. 한번 언급했다고 하니까 네네네. 더 편하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팡이라 하면 우리가 기존에 익숙했던 기술주를 가리켰었는데 이 F는 Fierce, 에너지, 그다음에 A, 에어로스페이스, 방위, 군사, 네. Agriculture, 농업, Nuclear and Renewable, 그러니까 원자력과 신재생, 골드 앤 메탈, 금과 광물입니다. 그러니까 앞 글자 따가지고 네. 다시 빵 이렇게 된 거예요. 빵 2.0. 예, 맞습니다. 예. 물론 그럼 오버 그 빵이라는 글자를 가지고
그 오버랩을 시키긴 했지만 네. 기존에 우리가 익숙했던 투자처랑 완전 다른 쪽이긴 그렇죠. 하거든요. 예. 네. 그럼 이 부분에서 지금 이창구 선임 매니저님께서는 뭔가 시그널을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좀 우리가 지금 현재 상황의 뉴스들을 조금 이렇게 해서 흩어진 뉴스들을 좀 잘 살펴보면 예. 유가가 100불이 깨졌다가 다시 100불 위로 올라오기도 했고 전쟁이 협상이 될 것 같았지만 다시 전쟁이 지속되고 있고 근데 그 와중에서도 유럽의 경제 성장률은 상당히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며 네. 식량에 대한 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역할이 상당히 안 될 거잖아요. 그러면 식량에 대한 수요 공급 불일치가 일어날 수도 있고요. 이게 장기화 될 것이다. 또 네. 예. 이게 제가 그냥 혼자 소설을 좀 써봤는데 네네. 오늘 저희 팀 채팅방에서 막 얘기를 하다가 네. 농담으로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예. 밀이 너무 부족하면 네. 한국에서 이런 뉴스도 나오지 않을까? 정부미 수출한다고. 그러니까 밀이 없으니까 쌀까지 수출을 하는 그런 상상의 날개까지 한번 펼쳐봤어요. 네. 그러면 이제 또 식량 뭐 거기서 같이 대화하셨어요? 아니요, 아니요. 같은 채팅방은 아니었고 예. 본인이 이제 투자 방에서 예. 나왔다는 것 같고. 그래서 거기서 예. 이제 그런 우스갯소리까지 했어요. 식량 전문가 분께서 나와서 예. 식량 안보를 위해서 쌀 수출을 제한해야 된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결론적으로 이제 먹고 사는 먹고 사는 문제에 직면하기 시작하는 조금 새로운 판이 짜여지는 것 같고요. 이게 신냉전 체제라는 큰 틀 안에서 어느 정도 사슬의 변화가 상당히 있어 보이긴 하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아까 말씀 중간에 드린 것처럼 미국이 중국으로 가는 모든 길목 중요한 포인트들마다 상당히 위협적으로 다가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팡 2.0이라고 하면 물론 장기적으로 봤을 때 조금 부담스러운 건 있어요. 그러니까 과거 구 인더스트리 영역의 친구들이 많다 보니까 네네. 이 친구들이 과연 장기적으로 상승을 할 수 있을까인데 제가 계속해서 판이 뒤집혔다라고 표현을 드리는 건 그런 부분의 영향도 있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이게 여기가 이제 중요한 것 같아요. 재밌는 건 뭐냐면 이창구 선임님과 제가 바라본 판이 지금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갭이 이제 많이 생긴 것 같아요. 그건 뭐냐면 이제 별건 아니고 지금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2022년 4월의 시장은 몇 가지 면에서 이례적이죠. 매우 높은 수준의 유가 그리고 매우 높은 수준의 곡물 가격 그리고 전쟁에 대한 긴장감들 이런 것들이 우리가 경험하지 않았던 시장이거든요. 네. 사실 경험하지 않았다고 표현하지만 과거의 30년 사이클로 보면 분명히 있었던 일이고 요 근래 10년간 없었던 일이거든요. 네. 근데 저희 관점에서는 지난 12년간 제가 증권사 그리고 시장에 참여하면서 저에게 이례적인 임팩트를 줬던 이벤트는 유일하게 코로나였어요. 근데 심리적인 그러한 변화에 대한 기대감이나 변화에 대한 예측을 줬던 이벤트는 매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10번 이상의 많은 이벤트들, 뭐 유럽의 사태나 여러 가지 사태들이 시장에 굉장한 임팩트를 줄 것처럼 보여졌지만 실제로는 유일하게 코로나가 막강한 임팩트가 있었고 나머지는 다 정상값으로 돌아갔거든요. 네. 그래서 저의 개인적인 경험 내에서 저는 지금 이례적인 높은 고유가, 높은 곡물 가격, 높은 철강 가격, 원자재 가격, 높은 인플레들이 정상화되어 갈 거라고 저는 바라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기존 시장의 속성으로 돌아가는 회복 탄력성이 높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서 그쪽으로 베팅하는 입장인 거고요. 지금도. 그런데 예. 이제 이창구 선임님은 지금 현재 그러한 변화, 유례 없는 변화에서 이게 큰 대세 변화의 초입에 들어섰다는 걸 감지했다고 보고 있는 거거든요. 이거 네. 완전히 다른 완전히 다른 거죠. 네. 그래서 이게 굉장히 투자라는 게 재미있는 거고 맞다 틀리다를 떠나서 저는 저의 의견이 틀려도 살아남을 수 있는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을 거고 예. 이창호 선녀 역시도 그 의견이 맞고 틀리고와 상관없이 둘 다 대응 가능한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을 건데 네. 이제 여기는 저는 재미있는 것 같아요. 고유가, 고물가, 높은 인플레이션 이런 이례적인 현상이 지속되면서 추세화 될 것인가 예. 아니면 평균으로 회귀될 것인가? 저는 개인적으로 평균 회귀될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네, 중요한 포인트죠. 이게. 예, 예. 그러면은 지금 이창구 선임 매니저님 보시는 관점, 시장의 관점, 그리고 이제 최파고님이 보시는 관점, 저희가 한번 대결을 한번 하시죠. 아, 너무 좋죠. 예, 날 잡아서 대결을 한번 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의 묘미예요, 이런 예, 게. 예, 예, 예. 네. 그때는 좀 길게 한번 가봅시다. 좋습니다. 예. 날 한번 잡고 제대로 한번 예. 배틀 한번 뛰시죠. 알겠습니다. 이거 진짜 재밌겠다. 재밌겠네요. 예, 완전 재밌겠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 빵에서 네. 좀 뭐 디테일하게 좀 볼 부분이 있을까요? 뭐 각 분야마다? 뭐 일단은 사실 여기서부터는 종목 피킹에 따라서 수익률이 조금 더 달라지시긴 할 텐데 네네. 그 부분은 제가
네. 좀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아, 거기까지 가는 거는 조금 예, 예, 부담스러울 것 같고요. 네네네. 지금 채파고님이 쭉 말씀해주신 걸 정리하면 예. 물가가 잡힌다는 입장이시고 저는 물가 상승이 조금 더 지속된다는 입장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예. 거기서부터 좀 선택지가 달라지는 것 같고 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좀 정리를 드리면 채권 가격은 계속 하락하고 있고 원자재, 농수산물, 에너지가 상승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동맹이 어디인지 자본시장에서 확인이 가능할 것 같고요. 예. 물가가 지속돼서 상승되는 이 구간을 잘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유, 오늘 뭔가 수학을 하나 뭔가 하나 얻어냈습니다. 아 근데 예. 이창호 선임님이 정말 뛰어나요. 네, 정말 뛰어나요. 저도 들으면서 시황 들으면서 감탄이 예. 나옵니다. 뛰어나요. 예. 네. 되게 날카롭고 공격적입니다. 공격적이라는 표현보다는 아닌가? 시장을 잘 따라가는 거죠. 시장을 잘 시장을 보는 거죠. 따라가고. 네, 시장을 추세를 잘 보는 거죠. 네. 시장의 냄새를 열심히 맡습니다. 냄새를 진짜 냄새를 그러니까 잘 맡아요. 돈의 흐름을 잘 읽어요. 예. 아, 대단합니다. 앞으로 너무 기대됩니다. 이게 아니 진짜 이게 경기 침체를 떠나서 이제 양 너무 다른 의견인데 이게 어떻게 갈까도 공부가 되는 거고 우리로서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분들 지금 이 영상을 아니 저희 이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너무 이제 좋은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네. 같이 한번 뭐 공부하면서 이 시장을 바라보는 것도 정말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게 뭐 10년 동안 혼자 하는 것보다 이렇게 같이 뭔가 하는 게 함께 얘기 나누고 예. 토론하고 그 과정에 지식이 넓어지는 거죠. 너무 그러니까요. 좋습니다. 예, 그래서 네. 오늘 너무 기대돼. 다음 주에 그러면 다음 주에 한번 우리 한번 해보자. 날 잡고 제대로 네, 날 잡고 한번 저희가 아주 뜨거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너무 또 좋은 말씀 해주시고 또 빵에 대해서 또 디테일하게 또 알려주신 이창구 선임 매니저님, 네 오늘은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고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일 뵙겠습니다. 네, 내일 감사합니다.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한진, 박세희, 김동환 이 세 명의 투자 경력은 도합 100년입니다. 갈피를 못 잡으시는 투자자들을 위해서 어려운 시장에서 살아남아 본 경험이 있는 전문가 3명의 이야기를 꼭꼭 눌러 담았습니다. 이 3명은 어떻게 시대 변화에 적응했고 생존할 수 있었을까요? 각자의 경험담과 대응 원칙 그리고 방법론을 담았습니다. 변화와 생존에서 3명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